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신일섭 소장의 시그널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뭔가 상기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상기되어 있다고요? 아니신가요? 네. 네, 오늘의 많은 분들이 뭐 섭이와 아미가 아니라서 좀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또 나름 또 역사가 있잖아요, 소장님. 네, 앵커님하고 다 예전에 했어요. 맞아요, 2018년부터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친한 척하겠다 카톡을 되게, 드렸는데 말이 되게 빠르세요. 소장님도 빠르시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되게 많은 걸 얘기하실 수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옛날에 유아 프로그램도 하셔서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좀 눈높이 라는 건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그게 아니라 그 설명이 네. 육아한테 하는 게 이제 습관화돼서 네. 좀 더 친절하고 쉽게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장점을 되게 많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제목이 뭘로 나갔나요? 진격의 K조선 조선 기자재 수. 약간 바뀌었네요. 네. 항상 이게 조금 다듬어서 나가 주시기 때문에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K조선의 수주 랠리 낙수 효과 기대 조선 기자재 주. 뭔가 약간 중구난방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쓸 때도.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좋게 바꿔주셨네요. 아 근데 K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K를 쓸 때 괜히 부담스럽거든요. 아, 별로 남의 눈치를 안 쓰긴 하는데 K에 대해서 되게 알레르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물론 네티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댓글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근데 K를 뭐 여기저기 다 붙인다고 막 그 되게 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많잖아요. K바이오, K컨텐츠. 그러니까 너무 붙인다고 막 되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담감 느끼시지 마시고 오늘 근데, K조선 업종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조선은 네. 원래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 맞아요. 그거예요. 네. 주력 산업이고 K를 붙여도 뭐 그런 알레르기 계신 분들이 그거 같아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뜬 거를 갖다가 자꾸 K를 붙이고 이러니까 네. 너무 남발된다 뭐 이 뜻인 것 같으세요. 근데 네. 조선은 원래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기둥 산업이었기 때문에 네. K를 붙이는데 뭐 전혀 저는 아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주가 현재 좀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어떤 지금, 걸 모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HMM에서도 느끼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 솔직히 HMM 지금 간 다음에 나 저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얘기하시는 분 있죠. 끝나고 나 이렇게 다 이미 이렇게 되고 나서 그렇죠? 아 이건 HMM 차트 아니고요. 다 아시잖아요. HMM은 지금 뭐 근데 그것도 불확실성 속에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해운업이 화랑이 되면 해운사가 뭐 예를 들어 H&M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냥 HMM 얘기를 하자고요. 네. HMM이 이제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컨테이너선이 그 박스 컨테이너 박스 실어나르는 배잖아요.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계속 치솟고 맨날 뉴스에 무슨 이제 긴급 선박을 투입한다 뭐 그리고 배는 이제 뭐 중간에 막혀가지고 사고도 맞아요. 터지고 밀려 있고 뭐 그 높이를 뭐 한 3개 층을 쌓을 수 있는데 최대 근데 6개까지 쌓았다 지금 굉장히 불안할 정도로 근데 그 쌓은 것도 이제 컨테이너 박스조차 모자른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해운업이 하랑이고 운임지수가 치솟고 그 이유가 컨테이너 배가 부족해서 그렇다. HMM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제 배를 발주하겠죠. 배가 모자라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배를 발주를 하면 그러니까 HMM이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수주를 가져가나요? 조선사가 수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HMM의 주가가 의미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게 녹아들어서 조선업이 좋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사들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조선사들이 이제 좋아지니까 조선 기자재사들이 살아나요. 중소형.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지금 한 번은 돈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2004년 같은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사람과 아니다.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을 바닥을 찍고 오르는데 반짝하는 거지 그때 조건에 비추어서 너무 모자란 부분이 많다. 근데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수준은 늘어나는데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의견들이거든요. 사실 이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1, 2년 전에 실적이 네. 지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HMM 같은 경우는 뭐 흠슬라라고 해가지고 네. 워낙 인기가 많은 종목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사는 이미 네. 운임 지수가 올라서 갔고요. 조선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 찍히는 거는 네. 2019년도에 수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대부분 해안가에 있고 배를 만들기 전에 해안 절벽에다 이렇게 기대 놓은 다음에 거기서 만들거든요. 그 전체 부분을 야드라고 하고 네. 배를 만드는 공간을 도크라고 해요. 근데 오. 2019년에는 도크가 다 비워져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었는데 호텔로 치면 객실이 다 비어 있었어요. 호텔에 객실이 비어 있는데 객실이 비어 있다고 거기 청소 안 할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 뭐 전기세 안 나가요? 다 나가죠. 다 나가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방인데 너무 방이 비면 25만 원으로 세일해서라도 파는 게 낫죠. 그렇죠. 2019년에 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도크가 비어 있는데 거기 나가는 비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비용은.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했죠. 그때는 그리고 그럼 이제 그거죠. HMM 같이 발주하는 입장이 유리해지는 거죠. 야 너네 도크 비었잖아. 우리가 한 대 발주 줄까? 아, 뭐 이러지 않겠죠. 한 척 발주 줄까? 해. 근데 대신에 비싸게는 못하겠는데 못 주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조선사는 울며 겨자 맞기로 2019년에 한 거예요. 거기다가 받는 방식도 문제예요. 헤비 테일 방식. 헤비 무거 꼬리가 무겁다.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그 거래에서 하는 잔금 비중보다 더 높아요. 그럼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통 되는 어떻게 하세요? 중도금까지 50% 주고 잔금일날 보통 50% 마지막 다 주고 100% 완료하고 집 인수 받죠. 근데 이거는 80%를 마지막에 받는. 집을 인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 80%를 많이 해보셨나봐요. 거의 아니 그냥 단계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해. 중도금까지도 반도 못 받는 조선사 입장에. 그럼 2019년에 수주를 했는데 중간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받다가 상황이 어려워서 선주 입장에서 우리 그냥 안 하겠다. 포기. 그냥 배 안 받을 테니까 그만해. 그럼 이제 만들다가 말아서 이제 고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뭐 제가 쭉 대본 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 삼성중공업인 것 같아요. 왜요? 삼성중공업이 뭐를 했냐면 네. 이게 얘네가 원래 이 조선업이 두 번의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상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뭐 PC선이라고 불리는 프로덕트 캐리어 화학제품 운반선. 그리고 원유 운반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1차 랠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확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가 왜 해양 플랜트가 수주가 많이 나냐면 유가가 오르면 땅에서 나는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땅에서 나는 기름값이 비싸면 바다에 가서 뽑아도 채산성이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또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게 드릴식. 배랑 똑같이 생겼는데 시추하는 거고 FPSO라고 부유식으로 떠서 거기서 원유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하역해주는 그 설비. 근데 그거의 최강자가 삼성중공업이었는데 네. 드릴십이 갑자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어려지면서 선주 입장에서 삼성중공업이 만들고 있는데 돈도 못 받았는데 만들고 있는데 배 바다에 그냥 떠 있는 채로 갖고 있었던 게 많아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계속 그 재고 자산이 그러니까. 엄청 많은 채로 지금 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성 적자에. 근데 그거를 용선 계약을 했대요. 지금 이번에 용선 계약이면 빌려갔대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유가가 75불을 가니까 WTI 기준으로. 그래서 빌려갔는데 어떤 조건으로 빌려갔냐면 계속 쓸 것 같으면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바다에 띄워놓은 드릴십 이제 썩으면 고철로 처분해야 돼 그거를 지금 용선 빌려갔어요. 선주사에서 빌려가가지고 그걸 또 잘하면 인수를 할 수가 있겠대요. 그럼 이게 엄청난 재고자산을 떨어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선의 가격은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해양플랜트나 드릴식은 5천억 원 1조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떨어낼 수 있는 삼성중공업이 좋은 기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FPSO, 이건 부유식이고 그리고 고정식이 있어요. 땅에 네. 박힌 거. 이 원유 생산 설비, 그러니까 해양플랜트라는 거는 그냥 바다에서 기름 뽑아내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수주로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해양플랜트 수주가 나왔다는 거는 상선 수주랑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해양플랜트 수주가 나왔다는 거는 뭐 슈퍼사이클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그래요. 그 되게 약간 좀 신중론자들에게 이게 뭐 앞으로 이거 팍 터지고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게 터졌다는 거죠.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슈퍼사이클은 모르겠는데 일단 주가가 네. 주가가 조선기자재가 건설 자재만큼은 저는 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기자재 쪽을? 조선 기자재에서 저는 HMM만큼 터지는 거 하나 나온다. 전 그렇게 봐요. 지금 건설 자재가 거의 어떤 저거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게 사실 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거거든요. 일단 네. 세진중공업인데 네, 네. 세진중공업은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저희가 건설주에서 얘기했듯이 뭐 저희 현대건설이나 뭐 DL 건설이나 이런 거보다 저는 건설 자재 쪽이 좀 더 좋거든요. 물론 그쪽이 더 재료로 관계 있다는 예. 거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OIMINT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디가 운영하는 거. 물론 재료로 가긴 했는데 재료로 갔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한국 조선해양이 그렇게 상한가 두 번을 갈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OIMINT 그런 게 중소형주가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것들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 세진중공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게 많이 다뤄야 돼. 이것도 지금 사실 일부분밖에 못 가져왔어요. 조선 네. 기자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만 특히나 세진... 좀 관심 가지는 부분들 알려주시면 네, 좋을 중요한 것 같아요. 것밖에요. 세진중공업인데 네. 세진중공업이 원래 뭐 하던 회사냐면 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의 중간지주가 현대중공업이었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인수 얘기가 있고 어쨌든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이 아까 HMM이라던가 아니면 네. 국제 그 원유, 정유사들한테 네. 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받았을 때 세진중공업한테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 그 발주를 또 넣어요. 그 아래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HMM 아니면은 뭐 그 정유회사 그 밑에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에 있고 그 밑에 또 세진중공업. 그러면은 두 번이 내려오는 거네요? 네, 그죠? 두 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걸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조선기자재 중소용주는 1, 2년이 더 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2025년이 돼야 실적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로 올라왔고요. 2, 3단계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세진중공업은 그래서 선원들이 숙박하는 숙박시설, 선원들이 뭐 설거지하고 자고 그런 시설 만들던 업체예요. 근데 지금 캐시카우로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연료탱크, LNG선 연료탱크. LNG선은 그 LNG는 극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돼서 탱크가 중요한데 세진중공업이 이 연료탱크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지금 LNG,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설명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자동차 운반선, 뭐 화학제품 운반선, 뭐 컨테이너선 뭐 얘기 드렸잖아요. 원유 운반선 이거는 뭐를 싣고 나르느냐에 중점을 두어서 배를 가른 거고 연료를 못 쓰느냐를 가르면 추진을 붙여야 돼. LNG 연료 추진이냐, LPG 연료 추진이냐, 아니면 벙커 CU 추진이냐. 그러니까 LNG선, LNG 운반선, LPG 운반선과 LNG 연료 추진선, LPG 연료 추진선은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이에요. 그냥 다른 말. 그러니까 LNG 연료 추진, LNG 운반선 이렇게 불러야 돼요. LNG로 가는 LNG 운반선은. 그러니까 벙커 CU로 보통 가는데 요즘은 LNG를 연료로 써요. 보통 LNG를 연료로 쓰는 배가 지금 선호가 되고 있어요. 이 그 환경오염 때문에. 어쨌든 세진중공업이 연료 탱크를 만든다 이거고 HSD 엔진, 그다음 요거예요. 다 1단계로 한번 올랐다가 지금 3, 4개월 쉬었어요. 지금 이런 걸 봐야 돼요. 한 3, 4개월 쉰 거. 지금 횡보할 때 조금 볼만한 기업이다. 네,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지금 네. 그 HSD 엔진은 LNG 추진선의 이중 연료 엔진. 이건 뭐냐면 원래 벙커 CU라는 제일 안 좋은 그냥 더러운 기름이야. 싸고 더럽고 지저분한 기름을 배 연료로 써요. 벙커 CU. 근데 이제 환경 오염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요게 연한 부두. 들어갔을 때는 꺼려하기 시작하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중 연료로 써서 예를 들어 LNG 연료랑 벙커 CU를 같이 쓰다가 먼 바다에서는 이제 벙커 CU를 써요. 그러다가 그 다른 나라 입국할 때 연안 부두에 가서는 이제 입국 심사를 받거나 뭐 입국 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LNG로 바꿔요. 이중 연료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라 네. 지금 굉장히 HSD 엔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피팅 4대 업체 있죠. 저번에 이거 피팅은 좀 전문적으로 했는데 네. 태광, 성광밴드, DK락, 하이로코리아. 제가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때. 태광 성광밴드랑 DK랑 하이로코리아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차이는 있는데 용접용이냐 개장용이냐 차이가 있어요. 근데 크기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그게 쓰임새가 달라요. 개장용 밸브 쪽은 DK랑 하이로코리아고 용접용은 태광 성광밴드. 그건 되게 큰 파이프거든요. 근데 이게 선박용 배관하고 이음새 그게 피팅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LNG선에 들어가면 LNG를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태광 성공회대 DK랑 하이로코리아는 이 스피팅 4대 업체인데 약간 선호도에 따라 가르시면 돼요. 선호도에 따라. 저는 사실 태광 성광맨들을 좀 더 좋아하는 입장이고요. DK랑 하이로코리아보다는. 왜 태광 성광맨들을 더 좋아하시는 거죠? 태광 성광맨들가 좀 더 피팅. 딱 지금 제가 이 주제가 그거잖아요. 조선업이 사이클이 돌고 그다음 조선기자재로 낙수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좀 더 피팅에 순수하게 피팅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업종에 지금은 그게 좀 더 강할 수 있을 거다. 어. 물론 태광이 2차전지 그 업체를 자회사로 지금 편입을 한거 있지만 태광이 어쨌든 지금 매출 비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피팅으로 순수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은 바닥에서 순수하게 조선의 낙수 효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네.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한라 IMS 한라 IMS는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이에요. 이게 뭐냐면 뭔가요 그게? 자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욕조에서 배 장난감 갖고 놀죠. 아이 없으신 분 모르나요? 상상해보세요. 아이들이 욕조에서 목욕을 해요. 근데 배 장난감을 막 손으로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탁 삐끗해가지고 탁 뗐어요. 그때 배가 플라스틱 배가 어떻게 되나요? 장난감이. 튀어오르죠. 퐁 튀어올라버리죠. 근데 그게 장난감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 진짜 배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뒤집혀서 되죠. 다 사고가 나겠죠. 그 왜 그러면 컨테이너선 예를 들어봐요. 컨테이너 화물을 많이 싣고 이제 부두가에 도착했어요. 이제 내리잖아요. 네.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내려요. 그럼 배가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애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뒤집힌 것처럼 배가 뒤집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어느 정도 채워넣는 게 선박 평형수예요. 그걸 채워넣어야지만 그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는 뭐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바다에서만 사는 미생물이라던가 물고기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베스라는 외래종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나라 물고기 다 잡아먹잖아요. 네. 그것처럼 만약에 선박 평형수를 다른 나라에 갖다 버린다. 그럼 물이 다 섞여버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집에서 갖고 놀던 물 양동이를 갖다가 남의 집에 갔어요. 그럼 남의 집에다 버리고 왔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물이 남의 집 물에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에만 있는 벌레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가. 근데 바퀴벌레 좀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선박 평형수를 섞이지 않게 그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물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안 섞이게. 그게 한라 IMS예요. 이거고. 좀 이해하기 쉽네요. 확실히 이렇게 쉽죠? 예시를 그다음에, 들어주니까. 너 이제 마지막 해야 되나요? 어. NK. NK는 이거 뭐냐? 배에서 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그 영화 있잖아요. 배에서 불 나거나 저기 잠수함 영화인데 막 불 나가지고 선원들이 막 난리 뛰고 막 야, 빨리 불 꺼! 막 이러잖아요. 바로 NK가 해양 소화장치에 그냥 이 우리나라 1등. 이에요. 약간 지금 우리 그 복도에 아파트 복도나 건물에 있는 소화기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네. NK가 소화장치를 만드는 업체인데 배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소화기가 필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탑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아까 그걸 말 안 했는데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지금 목표 달성률이 7월달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6월달치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반년 만에 지금 대부분 80% 이상 한국조선해양은 목표치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넘어서 지금 하반기에도 수주가 계속될 텐데 수주가 계속되면은 그냥 소화장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주된 양만큼. 그래서 NK 같은 소화장치 이 만든 업체 이런 것까지 해서 네. 지금 뭐 다른 것도 많아요. 뭐 LNG 본행제 만든 업체 저번에 했잖아요.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 때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오늘 요 정도로 했어요. 오늘 조선 업종 가운데서는 특히나 기자재 쪽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신소장의 시그널 시간에서는 조선사의 수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